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로 서사장님과 이틀째 개척 심산행을 나왔네요. 개척 심산행이지만 열심히 화이팅을 해볼까 하네요. 자, 서사장님 좋은 심 하나 보십시오. 산 한바꽃이 멋지게 피었네요. 향이 은은해요. 멋지네요. 아이고, 가꾸심 축하드려요. 네, 아이고, 첫 개척심 산행에서. 예, 예. 아, 삼 색이 좋아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요거 내두만 살짝 건드려 보고 덮겠습니다. 원래 이 내두도 건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이게 데미지를 받거든요. 딱 독삼으로 가꾸삼인데요. 내두만 한번 대를 거쳤는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이 심은 뿌리가 굵다고 해서 좋은 심이 아니고요. 또 뿌리가 작다고 해서 나쁜 심이 아니에요. 대를 몇 대를 거쳤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대를 거치듯이 이 산삼도 대를 몇 대를 거쳤냐에 따라서 삼이 달라져요. 이 삼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삼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자라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삼은 지금 보면은 내두가 아주 지금 가꾸지만은 상당해요. 한번 요거는 제가 가꾸지만은 우리 님들을 위해서 한번 채심을 해보겠습니다. 가꾼데 상당히 나이가 있습니다. 뭐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지정급도 아니지만 우리 님들께 같이 보기 위해서 한번 이 채심을 한번 해볼까 해요. 493 593보다도 나이가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3이 굵다고 해서 59대라고 해서 좋고 가꾸대라고 해서 작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3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또 3은 이렇게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이 자라는지 다 말을 해줘요. 내두가리 3인지 아니면은 이게 씨가 뿌려진 건지 조복삼인지 다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삼 공부를 안 해서 모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현혹된 말에 현혹되어서 삼을 몰라서 그래. 삼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컸는지 자랐는지까지도 다 삼은 말을 몸으로 해주고 있어요. 삶 자체는 얘기를 완전히 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그걸 공부를 안 해서 모를 뿐이에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저기 가꾸삼은 제가 채심을 해보네요. 원래 이거 채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도 네. 잘생겨서 한번 해봅니다. 와락자락이라 가꾸삼이지만 미가 막 잘 내려갔어요. 이 독삼이에요. 이거는 새가 옮긴 조복삼으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내두를 보세요. 삼은 작지만은 이 12년에 갖고 삼이에요. 작은 삼이지만 아 나이가 그래도 49대, 59대보다도 많이 든 삼이에요. 내두를 보시면은 이렇게 쫙 올라왔어요.
삶 자체는 그렇습니다. 삶 자체는 가꾸지만 멋진 삶이에요. 미도 대를 거쳤기 때문에 미도 정리가 돼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이제 어리니까 자라나면서 이제 미들이 있고요. 독수도 그렇지만 삶이 괜찮은 삶이에요. 나이만 12년 정도 어린 삶이지만 아주 삶으로서는 괜찮은 삶입니다. 해서 삶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대를 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좋고 나쁨이 결정이 돼요. 아휴, 올해 첫 채심을 한번 해봤네요. 내두가 좋고 해서 조복삼이에요. 채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구삼 두 개를 보네요. 아, 꽃이 피네요.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딸이 맺힌 게 아니고 이제 꽃이 펴요. 이것도 완연한 상구고요. 이것도 완연한 상구네요. 한번 밑만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현재 각구삼 오행이고요. 여기도 오행이 하나 있고요. 모삼이 있을 건데 모삼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산세는 이렇습니다. 모삼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한번 밑만 보겠습니다. 대는 거쳤는데 조금 전에 그 각구삼보다 어려요. 각구삼은 12년에서 한 15년 된 삼이에요. 하지만 이 삼은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어려요. 그냥 덮어둘까 하네요. 여기 지금 삼구, 각구, 오행 이렇게 있어. 예. 고도 600고지에 아, 삼짜리가 참 멋지네요. 아직까지 더 좋은 심은 보지를 못했지만 아, 삼짜리가 참 예술이에요, 예술. 이런 삼짜리라면은 마당삼을 만날 수도 있는 삼짜리네요. 참 멋지요. 600고지의 삼짜리가 정말 예술입니다. 와, 자리는 어떻습니까? 환상적이요? 진짜 자리는 완전 마당삼 만날 자리요. 근데 삼이 안 보이네. 더 좋을 수가 없죠. 예. 이쪽으로 해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가 보죠. 예. 지금 여기가 700고지에 이렇게 환상적인 이 삼짜리가 있다는 게 참 맥히지가 않죠. 평평하니 잘 보십시오. 예. 뭐 아직까지는 좋은 삶을 못 만났어도 아 바닥은 참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
1박 2일 개척 심사행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은 못 봤어도 그래도 얼굴들은 봤네요. 1박 2일에 개척 순산행 얼굴은 좋았네.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